안녕하세요. 휴일이신데 열심히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의 약자와 소수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태완이법을 만들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입니다. 태완이법을 만들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고, 범인에게는 살인범 공소시효가 있었지만 유가족에게는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었을 만큼 그 고통의 공소시효는 계속되었었습니다. 제가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고 화성 연쇄 살인범도 잡게 되었습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도 진범을 잡게 되었습니다. 약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제도를 만들어 통과시켜야 이 세상을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태완이법을 만들었던 제가 얼마 전에는 정인이 보호법 3법을 만들었고 그 중에 두 개의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하라법을 만들어 공무원 구하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기본법을 만들었고 그 사건이 터져서 누군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그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름을 태완이법, 구하라법, 그리고 정인이보호법이라고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또한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얼마 전, 앞에 계신 김지환, 미혼부도 아기 출생신고를 할수 있도록 돕는 아빠 품 단체의 대표 김지환 씨입니다. 사랑이법을 만들었을 때 사랑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빠가 그토록 애원했는데 엄마의 거부로 출생신고를 못한 아기. 그 아기는 사망 후에 무명녀로 기록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가려고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아기, 그 아이는 끝내 엄마가 출생신고를 거부했고 엄마에게 살해당해 사망신고서에 무명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세상 떠남을 슬퍼하던 아빠는 그 아기가 혼자 세상을 떠나게 할수 없다며 투신해서 아이와 아빠가 모두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일어날까요?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거부한다면 미혼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수 없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 엄마가 아이 출생신고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빠는 아이 출생신고를 할수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8년 동안 태어나 살고 있으나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무명녀,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개정해 주십시오. 법무부와 법원은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정해 주십시오. 진작 개정되었다라면 그 아이는 출생신고했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일은 없었을 거다 주장하고 싶습니다. 앞에 계신 김지환 씨는 사랑이의 아빠입니다. 약 9년 전입니다. 사랑이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엄마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엄마는 사랑이를 아빠에게 놓고 갔습니다. 아빠는 일을 해야 하는데 사랑이 출생신고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출생신고를 하게 해달라고 온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때 사랑이 아빠와 제가 만났습니다. 그때 엄마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때만이라도 신고를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다행히 사랑이는 태어난 지 1년 후에 출생신고를 할수 있었습니다. 사랑이는 올해로 9살입니다. 이제서야 학교를 갈수 있습니다. 1년 후에나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무명녀라고 하는 그 아이는 8살입니다. 사랑이보다 1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사랑의 법을 만들어 통과시켰고 그때 마저 보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작년 6월 사랑의 아빠 김지환 대표의 조언을 받고 의원님 사랑이와 같은 아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엄마의 존재를 아는 경우 지금 이 사건처럼 엄마의 존재를 아는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가 가명으로 혜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혜인이와 같은 수천 명의 아이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하셨고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가정관계등록법상 아이의 출생신고는 아빠, 엄마, 누구든 대한민국 아이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 단 한 글자만 바꾸면 이 세상의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되고 어린이집을 갈 수 있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법에는 아이의 출생신고는 모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 또는 부라고 단 한 글자만 바꾸면 이 세상의 아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름하여 사랑이 그리고 혜인이 법이라고 명했습니다. 사랑이와 혜인이 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혼부도 아기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무부와 법원은 법 개정에 나서 주십시오. 법사위가 법 개정에 나서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할 수 없는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학교 갈 수 있는 기회와 의료보험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어린이집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이들의 기본권을 지켜주십시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가 출생신고가 되기 전까지만이라도 대한민국의 지자체에서 그 아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병원에 가서 아이가 출생되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띄워오고 아이가 그 아빠의 아이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확보된다면 아니 아이가 출생해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만 확보된다면 대한민국의 지자체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보험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복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도 개정해 놓았습니다.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사위의 법안이 통과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유야무야해왔기 때문에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이러한 아기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있는지 아기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행안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지원할 방안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사건의 전모, 친모 백모 씨가 왜 아기를 그렇게 살해했는지 전모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인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학대한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을 집단으로 학대하는 정황들이 CCTV에 모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서 더 이상 그런 범죄자들은 어린이집을 할 수도 없고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경찰이 그리고 지자체가 그리고 우리 국회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보도자료를 드리면서 또한 기자회견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외부인인 경우에는 단상에 올라올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김지환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미혼부 출생신고 아기 출생신고를 돕는 아빠품 대표 김지환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이라는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환이라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2014년도에 처음으로 미혼부로 혼자 출생신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의원님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사랑법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지난 5, 6년간
다른 미혼부의 자녀들의 특定신고 소송을 도와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제가 특定신고 소송을 도와준 아이들의 숫자만 해도 20명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다시 출생신고 소송 접수를 하기 위해 도움을 줘야 되는 아가들이 지금 4명이 더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아이는 7살입니다. 이 중에 사랑이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또 다른 형태의 출생신고 소송을 해야 하는 아이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에는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동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당일날 사망진단서조차 발급받을 수 없었고 아이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조차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친권이 없기 때문에 친권자의 동의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영장을 신청해서 그 영장을 발부받아서 부검을 할 수 있고 사인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아동 보호의 시작은 그 아동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지만 가능합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는 건 아이에게 기본권이 있어야 되는 일이고 주민번호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가 가장 먼저 아이들을 차별하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필히 고쳐져야 되는 출생신고 관련 법들입니다. 작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아이의 기본권은 지켜져야 되고 당연히 출생신고 돼야 될 권리가 있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법을 고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서영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사랑이 그리고 혜인이법을 필히 입법시켜 주시고 시행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김지환 대표님은 9년 전입니다. 아이가 엄마 없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키워야 했고 그런데 아이를 키우려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돈을 벌어서 아이의 분유값을 댈 수가 없었기에 할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세상에 나와서 우리 아이를 돌봐주시든지 내가 일을 하러 갈 수 있게 해주시던지 해달라고 세상에 외치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아이에게 분유라도 실컷 먹이고 함께 세상을 떠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외쳤고요. 그래서 세상이 반응했고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난 다음 아니 아이를 제대로 출생신고하고 잘 키워내자 라고 마음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고 사랑이 법은 그렇게 만들어져 통과되었고 사랑이는 출생신고가 되어서 이제 김지환 대표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사랑이와 같은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며 자신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 중에 한 명을 소개한 아이가 혜인이었고 그 혜인이와 같은 또 다른 아이가 이번에 떠난 무명녀라고 하는 아기였습니다. 우리가 그때만이라도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극명히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법이라며 고쳐지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문제입니다. 정부가 나서 주십시오. 정부가 나서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국회도 뛰겠습니다. 김지한 대표님은 지금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작은 벌이를 하면서도 그런 부모들을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해외에 좋은 자선단체가 이 소중한 일을 한다며 김재환 대표님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법사위가, 그리고 법무부가, 법원이 응답해야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도우면 태환이법 통과시키듯이, 공무원 구하라법 통과시키듯이, 정인이법 통과시키듯이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랑이법을 통과시켜서 이제 사랑이가 올해 학교에 갈 수 있듯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